제가 평소에 편의점에서 자주 먹는 스타벅스 카페랑 콩카페 연인 아몬드 브리즈 바나나 맛이 흰자 딸기 맛이고요. 인정? 인정. 이걸 내야 반박불가. 훨씬 맛있다. 훨씬 맛있다. 훨씬. 그냥 맛있게 먹으면 그게 다이어트야. 그게 다이어트. 아, 너무 덥다 오늘. 너무 더워? 너무. 아, 이광이 잘해. 물건이야. 야, 너 좀 덥다. 그만해 제발. 아, 그만해 제발. 아니, 나 먹는 거 다 뜨거웠나? 뭔데? 근데 왜? 아, 맞아. 돌 때리는 애들. 말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준입니다. 오늘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일단 오토바이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준입니다. 아,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원래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더워서 집에 일찍 왔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말해 뭐해. 진짜 너무 더워요. 진짜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빨리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아까 더워가지고 카페 못 갔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제가 평소에 편의점에서 자주 먹는 커피와 음료 그리고 디저트들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이것들을 편의점에서 사온 게 아니라 편의점 배달 서비스가 내는 어플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원두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생소하시겠지만 물론 저도 처음이고, 이번에 요기요에서 편의점 배달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처음에 요기요에서 이런 콜라보를 제안하자고 했을 때 바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말해 뭐해. 아, 혁신이다, 혁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커피나 뭐 디저트가 되게 먹고 싶어요. 근데 물론 다른 배달 어플에서는 지금 카페도 배달이 되지만 지금같이 더운 날씨에는 커피라는 음료는 이제 바로 못 마시면 이제 맛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편의점 커피나 디저트가 땡기는 날이 있는데, 가사처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평소에도 요기요 어플 통해서 뭐 피자, 치킨, 중국집 이런 거 많이 시켜 먹는데 이렇게 편의점 음식을 시켜본 건 처음이거든요. 사실 편의점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더불어서 배달 서비스까지 해주는 요기요가 정말 정말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짜 요기요 어플의 파워는 말해 뭐해, 어마무시하다. 네, 이렇게 요기요 어플을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검색란에 시유를 검색하시면 개인으로 등록한 주소지 근처에 있는 편의점 목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선택하면 제가 원하는 편의점이 나오고 1+1, 2+1 행사 상품들이 있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또 상품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라면도 있고, 네, 이렇게 탄산음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점은 이렇게 보시면 실시간 재고 현황이 있어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첫 주문 시 총 10,000원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주문했어요. 우선은 커피부터 보여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남녀노소 모든 동년배들이 다 안다는 스타벅스 카페라떼입니다. 다 아시죠?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드셔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베트남에서 되게 유명한 콩카페 연유라떼입니다. 이거는 커피가 아니지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는 아몬드 브리즈 바나나 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 편의점에서 되게 유명한 모찌롤 시리즈인 띵작 딸기 맛이고요. 시우에서 급식체 디저트로 되게 유명한 인정? 인정 디저트와, 이것도 급식체 시리즈인데 이거 레알 반박불가입니다. 네, 일단은 너무 갈증이 나니까 스타벅스 카페라떼부터 마셔볼게요. 짠! 평소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걸 거예요. 스타벅스 카페라떼와
편의점에서 파는 스타벅스 카페라떼의 차이점은 뭘까? 저는 보통 이제 편의점에서는 스타벅스 카페라떼를 주로 많이 마시고 매장 가서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는데 그 혹시나 제가 이번에 이걸 리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매장 가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카페라떼를. 근데 조금 확실히 이게 훨씬 달아요, 진짜. 약간 바닐라 라떼같이 뭔가 시럽을 넣은 것 같고 뭔가 있어요, 약간 단맛이 좀 있다. 편의점 커피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만족을 하려면 또 이제 기존의 커피의 쓴맛도 있겠지만 더 단맛을 추가해서 좀 약간 밸런스 있게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존맛탱. 첫 번째로 먹을 디저트는 이거 레알 반박불가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처음 봤을 때 이거 레알 반박불가라는 말을 못 맞췄어요, 사실. 원래는 이거 약간 편의점에서 멀리서 봤을 때는 제가 뭐라고 알았냐면 이거 레알 밥도둑? 아재야, 아재. 말해 뭐해. 네? 저 13학번이에요, 13학번. 아재입니다, 아재. 이렇게 이제 칼로리를 보시면 높아요. 완전 높아요.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말해 뭐해. 일단 그냥 먹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크림이 진짜 꽉 차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 초코가 좀 묻어있는데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카메라를 아래에서 위로 찍으니까 얼굴이 되게 못생겨 보인다. 네, 이렇게 보시면 크림이 한 크림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또 크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약간 커피 향이 나는 크림 같은데 또 막상 먹었을 때는 또 커피 향은 그렇게 강하진 않고 오히려 이 크림 자체가 위에 있는 생크림의 느끼함을 좀 죽여주는 것 같아요. 느끼하지도 않고 생크림의 그런 느끼함 때문에 싫어하신 분들도 되게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진짜?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베트남에서 되게 유명한 콩카페 연유라떼를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콩카페 연유라떼가 베트남의 정통 커피와 그리고 되게 달달한 연유가 섞인 라떼인데요, 오늘은 진짜 술 없이 커피만 마시겠습니다. 짠! 이 맛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베트남에 있는 콩카페를 못 먹어봤지만 연남동에 있는 콩카페와 되게 비교를 해봤을 때 연남동에서 먹었던 콩카페는 좀 쓰거든요? 약간 좀 달긴 단데 좀 쓰단 말이에요. 이것도 편의점 커피이다 보니까 처음 먹었을 때 쓴맛이 나는 게 아니라 엄청 달아요. 처음엔 달다가 커피가 쭉 하고 넘어갈 때 입 안에서 이제 남겨지는 그 향이라든가 잔향, 이게 좀 약간 그때에 대해서야 좀 커피 맛이 난다. 정리해서 향으로 따지면 처음에는 이제 달달한 향이 나면서 이제 커피가 내려갔을 때 이제 마지막에 남는 향은 씁쓸한 커피 맛이 난다.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아까 스타벅스 카페라떼랑 똑같아요. 그냥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달아요. 아무래도 진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편의점 커피가 자체가 그 소비하는 그 연령층이 스펙트럼이 되게 넓다 보니까 달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이거부터 먹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연유가 들어가니까 하도 입이 다니까 이거를 맛을 좀 제대로 평가를 못할 것 같아서. 와, 근데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별로 안 달아. 아까 제가 달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이게 훨씬 다네.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연유라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강추합니다. 진짜 강추. 광고 아니에요. 광고 진짜 아니에요. 광고는 뭐다? 요기요. 이게 또 일본 편의점 버킷리스트 띵작. 처음에는 이 모찌로를 일본 도쿄여행 갔을 때 처음 먹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솔직히 다 맛있다 하고 일본 가면 일본 편의점에 가서 꼭 이걸 먹어라, 이걸 꼭 먹어라. 그리고 또 로선에도 계란 샌드위치인가? 어쨌든 그거랑 모찌로를 먹으라 했을 때 그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진짜 언젠진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일단 먹어볼게요. 아, 이것도 칼로리 보여드릴게. 칼로리. 칼로리가 일단 초점. 옳지. 말 잘 듣네. 415칼로리입니다. 아까는 480칼로리였는데 이게 조금 더 낫네요. 확실히 초코가 없어서 그런가? 초코가? 원래 또 먹방 유튜버들은 이렇게 화면을 계속 보면서 뜯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맞나? 근데 이거 화면 보면서 어떻게 이게 어울리지? 볼게요, 그냥. 저 손 씻었어요? 저 손 씻었어요? 댓글 달 필요 없어요. 손 씻었습니다.
네, 이거 먹기 전에 손 씻고 왔어요. 이거 리뷰하고 손 씻고 다시 지금 재생 버튼 누른 거예요. 초점. 뭐 되게 좀 찌그러졌는데 완전 핑크. 일단은 이것도 생크림이 엄청 많고 먹어볼게요 일단. 사실 제가 이 디저트 세 가지 중에서 이거를 제일 먼저 빨리 접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일본에서도 악취로를 먹은 경험이 있고 그때 되게 맛있다는 경험이 있어서 먹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온 건 아니에요. 편의점 디저트에서 이걸 가져온 이유는 가성비가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짜 공복에 약간 밥 먹기는 좀 그렇고 커피랑 또 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초콜라 오믈렛이나 이런 쿠키 앤 생크림 케이크보다는 좀 양심적으로 이게 조금은 좀 양심이 덜하잖아요. 그쵸? 말해 뭐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무튼 다이어트 하신 분들 더 공감하시겠지만 공감이래. 공감하시겠지만 솔직히 맛은 그렇게 맛있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이걸 내가 반박불가는 생크림이 전혀 느끼하지 않고 뭔가 먹었을 때 초코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맛있거든요. 느끼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생크림의 느끼함이 조금 있다. 그리고 약간 살짝 딸기 향은 나는데 딸기 맛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심심해. 입이 심심해가지고 커피를 되게 유도하는데 그냥 이거는 가성비 디저트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편의점에서 사먹는 모찌를보다 일본 여행가서 일본 일정 다 마치고 그날 밤에 일본 호텔에서 일본 편의점에서 한 모찌롤이 훨씬 맛있다. 훨씬 맛있어요. 훨씬. 말해 뭐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브이로그 찍다가 이렇게 라이브도 자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리뷰를 길게 영상을 찍는 게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에 좀 긴장이 됐다가 이제 또 영상 찍다 보니까 긴장이 싹 풀려버리네요. 싹 풀려. 왜냐면 이제 커피랑 디저트를 먹으니까 텐션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텐션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아닌가? 저만 그런가? 마지막 음료는 저칼로리로 되게 유명한 아몬드 브리즈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용이나 아니면 아침 식사용으로 되게 많이 마시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거 아침에 먹으면 속이 되게 부담되지 않고 또 저칼로리에 비해서 포만감이 상대적으로 되게 커요. 진짜 그래서 괜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걸 되게 많이 마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말해 뭐해. 일단 먹어볼게요. 80칼로리야, 80칼로리. 이거는 이제 우유처럼 마시는 거기 때문에 바나나 우유랑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바나나 우유보다 훨씬 칼로리가 낮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칼로리가 낮은 만큼 단 건 아니지만 진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나나 특유의 향, 그런 향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음료는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리뷰를 할 디저트는 인정, 인정 쿠키 앤 생크림 케이크입니다. 쿠앤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먹자마자 헤어나올 수가 없다. 말해 뭐해. 이것도 칼로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딨냐 칼로리. 와 이거 진짜 높다. 이거 진짜 높. 570칼로리입니다. 570칼로리. 그래도 뭐 말해 뭐해. 그냥 가볍게 무시하겠습니다. 칼로리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칼로리는 그냥 맛있게 먹으면 그게 다이어트예요. 그게 다이어트. 이게 맛있게 먹고 응?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많이 걷고 그러면 되지 뭐. 야식 안 먹으면 되고. 어차피 지금 시간이 몇 시야? 2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먹어도 돼요. 대박이지 않아요? 오. 아, 제일 고칼로리. 아,
이 안에 보시면 케이크 시트가 있고 이게 위에 코앤크 크림과 위에 초코 크런치들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코앤크가 뭐랄까 커피 맛이 좀 난다 해야 되나? 그런 이제 편의점 커피 맛, 딱 편의점 커피 맛, 딱 아까 먹은 스타벅스 카페라떼 같은 맛, 그게 좀 강해요. 좀 오늘 리뷰한 세 개의 디저트 중에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JMT 진짜 맛있어요. 마레모에, 제가 계속 마레모에라고 말하니까 마레모에도 어떻게 보면 인싸 용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님 말고. 근데 이거에다가 이거 먹잖아요? 온몸이 진짜 설탕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와, 이것도 엄청 달다. 이거 단 걸 먹는데도 이걸 먹는데 이것도 달아요, 진짜. 평소에 이제 많은 원두분들이 홍준님은 이제 뭐 그냥 카페만 다니시고 편의점 커피는 안 드시나요? 편의점 디저트는 안 드시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드디어 이번에 요기요랑 콜라보를 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편의점 커피와 디저트들을 이렇게 리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신 원두 여러분들은 지금 승리자입니다. 왜냐하면 요기요에서 저한테 정말 좋은 기회를 저한테 주셨어요. 바로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안 놀라셨나요? 안 놀라셨나? 놀라신 거 맞죠? 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하는 구독자 이벤트인데요. 아래 자막으로 자세히 나오겠지만 총 100분께 요기요에서 직접 시우 쿠폰 10,000원 할인권을 응모해서 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진짜 손해보는 거 없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60,000명이라는 숫자가 다 참여하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경쟁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기요에서 예전에 돈 10,000원 맡겼었는데 그냥 이제 가져가야겠지 하는 생각으로 많이 응모하셔서 커피나 뭐 디저트뿐만 아니라 뭐 라면이든지 편의점 음식 되게 맛있는 거 많잖아요. 꼭 이 기회를 놓치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진짜. 저의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놓치면 안 돼. 응? 놓치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기회를 주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요기요 관계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말해 뭐해.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원두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진짜 이렇게 편의점 서비스를 이용해 봤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편리하고, 집 앞이 뭐 편의점이어도 안 나갈 수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가만히 배달 서비스로 하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기요에서 또 할인 혜택이 되게 많아가지고 더 저렴하게 또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 땡큐죠. 완전 떼땡큐. 특히 집순이 원두분들이나 집돌이 원두분들, 그리고 자취하시는 원두분들은 이 서비스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편의점 배달 서비스가. 원두 여러분들도 요기요 앞으로 엄청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고 저희 첫 번째 구독자 이벤트 응모해 가지고 꼭 당첨돼서 편의점에서 맛있는 음식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더 나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바이홍.